안녕하세요. 부산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자, 곧바로 이게 옆에 이제 얘는 탑 바르네거든요. 탑 바르네 이제 옆에 얘는 러프예요. 얘는 러프한 거예요. 되게 이쁘죠? 안 걸리고 안 빠져요. 펄안 빠져요. 러프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되세요. 여기에는 오늘 그라데이션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요거 틴트래. 우리 폰이 88번 이용해서 일단 그라데이션 들어갈게요. 얘는 아무래도 시럽 애니까 시럽 라인아이라서 자, 이렇게 끝쪽에 바르신 다음에 베이직 실 묻히셔서 위에서 스윙 기법으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스윙 기법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됐어요. 넣을게요. 한번 베이스 깔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틴트 85번 아이 이용해서 그 다음 그라데이션 들어갑니다. 밑에다가 깔아주네. 조금 덮일 수 있게. 약간 위에 펄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냥 터치해주면 얜 그라데이션 바로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연말에 하기 되게 좋은 컬러예요. 그라데이션 해주시고요. 그 다음 틴트 89번 이용할게요. 89번 이용하셔서 얘도 그냥 살짝만 그라 시켜서 약간만 어둡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냥 베이스로 들어가는 컬러기 때문에 톡톡 쳐주셔도 되고, 자, 요렇게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네, 넣을게요. 그러면 그냥 투명하게 보라색 그라데이션이 벌써 완성이 됐어요. 거기에 우리 폰이 99번. 남색. 정말 이뻐요. 예, 정말 많이 썼는데 저도 벌써 얘를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밑에다가 덜고 위로 약간 쳐서 올리는 올려주기만 해도 그라데이션이 이 질감 때문에 너무 잘 되거든요. 되게 빨리 완성이 돼요. 아무래도 샵에서는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완성이 좀 빨리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손님들이 아무리 뭐, 이쁘게 한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로 보는 거하고 여기 영상에서 보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세요. 그다음 넣을게요. 여기에다가 밤하고 반짝이는 젤로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해볼 거예요. 미경화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경화 위에 달밤 찍어서 끝쪽만 살짝 펄이 워낙 얇아서 그라 살짝 식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미경화 좀더 있어야 되니까 베이직 실 살짝 묻혀서 이렇게 끝에 굵은 애들 몇 알씩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막 엄청 많은 건 사실 아니에요. 5ml니까 헐치고는 많은 건데 가격에 비하면 뭐아좀 비싸네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만 써도 얘가 이렇게 반짝여 주니까 정말 그냥 사용은 엄청 오래 할수 있는 애예요. 제손 너무 더러워서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요렇게 그라데이션 할수 있어요. 실제는 훨씬 더 이쁜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은색 쓴 거하고 얘쓴 거하고는 좀 퀄리티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끝쪽에 그 화려함이나 그다음에 반짝이는 강도 같은 거가 훨씬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펄이 얇으니까 탑한 번만 해도 올라오는 거 전혀 없이 우리 글라스탑 이용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안에 둥둥 떠있는 이 느낌. 얘가 아무래도 펄이 얇으니까 그 젤들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떠 보이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살짝 큐어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너의 취향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여기는 달빵과 반짝이는 젤로, 얘는 우리 러프 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거는 이제 뭐 보여드린 건 없는 거고요. 앞에 동영상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워낙에 얘네는 가격이 있는 애니까 은색깔 풀로 바르고 거기에다가 이런 걸로 포인트 조금씩만 뿌려줘도 훨씬 이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제품은 문의를 이쪽으로 주시면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